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 독박 육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들은 육아의 고충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마음껏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사천에 생겼습니다. 바로 꿈꾸미의 보물창고. 이곳에서 오늘 왔다 경남이 일일 도우미로 함께하겠습니다. 와, 세상에. 정말 장난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곳이 부모들의 뭐 육아 고충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듣고 이렇게 네.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정확히 어딘가요? 네, 저희 사천시 장난감 은행이고요. 그 영유아들을 위한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곳입니다. 이제 장난감이 가격이 다 비싸니까 저희는 이제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대여료가 있어서 많이 저렴해서 또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이용을 해주세요. 혹시 뭐 가장 비싼 장난감은 이 자동차 장난감인가요? 저기 앞에 전동차. 아, 전동차. 전동차 빌리는데 얼마예요? 저거 5,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이 내르세. 실제로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려면 한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하시나요? 한 30에서 50 정도? 30만원, 50만원 정도 하는 이 전동 자동차를 5,000원에 빌려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대여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 기간. 사실요, 진짜 이 돌 때 사용하는 장난감이 제일 좀 돈이 아까울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정말 금방 자라잖아요. 조금만 아이가 자라면 저런 장난감은 재미없어서 또 안 쓰게 되거든요. 예, 짐도 될 수가 있고 길게 써봤자 6개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좀 큰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해서 쓰시는 게 효율적이죠. 도민 씨 결혼다는 게 어떻게 잘? 아, 저는 친구들이 유부녀가 많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육아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봐서 네, 어깨 너머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불만인 거는요. 애 다 키우니까 저런 게 생겨요. 좀 제가 오늘 장난감을 일일 도우미로 왔잖아요. 제가 일일 도우미로서 이제 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저도 지금 신입이에요. 어머님 오셨습니까? 장난감 블럭은 저쪽이고요. 전동차는 이쪽입니다. 아니 이 그 장난감 은행에서 일하시면 네. 행복한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행복해요. 또 이제 아이들. 행복한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네네. 아이들 보면 괜히 행복해요. 네, 웃고 뭐 고민이 없잖아요. 애기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없는 게 없네요. 저 예전에 사줬던 장난감도 보이고요. 진짜예요. 많이 쓰는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재밌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네. 야. 반갑습니다. 운전 리포터가 가볍네. 자, 어떻게 여기서 정식이 되셨어요? 아, 저희 아버님이 시청에서 근무하셨는데 네. 이쪽에 이제 알아가지고 주변 살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혹시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1월 29일에 태어나서 이제 한 살입니다. 아, 이제 한 살이요? 네. 저희는 밤에 애가 너무 안 자가지고 일단 저희가 너무 맨날 데리고 자기 힘드니까 방수를 통해서 이제 저거 효과 편하게 재우려고 진짜. 이거 빌리러 왔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잠깐밖에 못 쓰는 건데 맞아요. 이렇게 좀 그 대여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되죠. 말씀 감사합니다. 좀 비켜주시겠어요? 저 운전해야 돼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세가요. 이제 다른 또 아기들 써야 되니까. 그렇죠. 하여튼 쓰시는 분들이 그런 거는 좀 많이 좀 감안해서 혹시 깨끗하게 잘 쓰셔야 되니까. 성수기 기숙 이런 게 있잖아요. 장난감 은행에 좀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나요? 아직 얼마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토요일 많이 찾아오세요. 저희가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휴관일인데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날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고인이 어떠세요? 만져보세요. 저거, 예, 저거 정말.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고인이? 와, 더해지. 직원으로서 1등인데요. 네, 오늘 일일 도우미로서 역할을 다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장난감 세척실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장난감을 열심히 닦고 계신 분이 있어서 네. 이 장난감이 대여를 해주는 만큼 또 아이들이 입에 물 수도 있고 조금 더럽혀져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정 없이 물고 맙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척이 부모님들이 빌려갔을 때 머리카락 먼지 이런 게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빌려갔을 때 그런 게 있으면 너무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세척을 제일 가장 신경 쓰고 있어요. 위생이 어떤 일부터 하면 되지 말입니까? 어떤 일부터 하면 되지 말입니까? 꼼꼼하게 닦아야 될 거예요, 정말. 맞아요. 어디를 물지 모르거든요. 결국에 다 뭡니다. 크기가 관계없어요. 입에 다 들어가요. 네. 네. TV를 빨더라고요, 저희는 어릴 때. 구석구석 잘 닦아야 되고. 네, 생에 정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오늘 6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저 비장 다리 좀, 매너 다리 좀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맞나요? 비율이 좀 맞나요? 올 하반기쯤에 동지역에 사천시 장난감은행 요점을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 개소될 요점도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하다. 꿈꾸미의 보물창고,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정말 보물 같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꿈꾸는 리포터 김도연이었습니다.